근데 이게 네. 6% 정도 수익 났다가 좀 더 가져가려다가 좀 빠져가지고. 네. 가격이 싸서 사신 거죠? 네. 이 가격은 되게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 이게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비교해요. CJ 대한통운은 무슨 관련주예요? 한물 운송이요. 그렇죠. 그다음 택배. 네. 네, 네. 네, 택배 외에 관련주예요. 네. 근데 네. 이제 택배는 뭐랑 연결돼 있어요? 소비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네. 뭐 호시용필에 물건을 사거나 이게 네네. 지금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네. 늘었어요? 글쎄 줄은 것 같아요. 지금 막 소비 많이 늘리세요? 막 인터넷 쇼핑 막 많이 하세요? 안치요? 많이 줄었죠? 네, 네, 네. 그럼 택배 물건이 줄어요, 안 줄어요? 예, 좀 줄겠죠. 그렇죠.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 예, 받아요. 받겠네요. 그래서 네. 많이 빠졌어요. 소비 섹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네네, 때문에. 소비하고 네. 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소비가 네. 많이 이거나, 우리 코로나 때 이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많이 네네. 올랐어요, 이거. 그죠? 네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거든. 알리테무의 쇼핑몰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호재를 받으면서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어때요? 이제 돌아보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라 이 종목은 그러니까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추세를 만들어서 가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이제 10만 원 위로 올라와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아, 그래. 아, 10만 원이요? 네, 그때 빨리 팔고 나오세요. 아, 저번에 한번 수익 냈다가 이번에 또 샀는데 6% 수익 냈다가 그냥 더 갈 줄 알고 놔뒀더니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수익 낸 종목은 당분간 보지 마세요. 그거 뺏겨와, 뺏겨요. 왜 그러냐면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인식을 이렇게 해요. 내가 수익 난 주식은 아, 나 6% 수익 났어? 그 6% 손해봐도 내 본전이야. 이런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네네. 내가 사서 수익 낸 주식은 조금 한 달 후나 보세요. 네네네. 뺏기고 나와요. 정말 그래요. 이게 주식 오래 한 사람은 다 이게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이것만 네네.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10만 원 딱 되잖아요. 그럼 수익 챙겨서 네네. 나오세요. 아직까지 네, 얘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